그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뭐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것도 있잖아요. 네. 목표가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예를 들어서 되나요? 뭐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듯이 네. 뭐 이걸 뭐 현재형으로 쓴다, 뭐 숫자를 써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서른 살 때부터 목표 노트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40대의 목표는 멋진 부장님이었어요. 그리고 멋진 부장님에는 이제 또 달리겠죠. 뭐 직급은 부장이니까 뭐 외모는 이렇고 경쟁력은 이렇고 뭐 어떤 인간관계는 이렇고 한 서너 가지 항목을 쭉 항목별로 해서 모습을 그려놓고요. 그럼 그 모습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어떤 그 솔루션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적고 50대에는 저는 임원이었어요. 임원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모습의 임원을 쭉 적고, 그걸 위해서 또뭘 해야 될지 적고, 60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진 CEO고요. 그리고 70대는, 자선사업가입니다. 다 퍼주는. 근데 이게 이제 좀 말씀하신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멋진 CEO다 하면은 이게 뭐 남들한테 멋지세요라고 말을 들으면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목표 달성을 우리가 평가할 때 좀 이제 보호할 수 있잖아요. 멋진 CEO의 부제는 법만큼 나누는 CEO라고 돼 있어요. 전 많이 돈을 벌고 싶고요. 그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단어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함축적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목표 노트를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과정들이라든가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또그 일을 굉장히 잘하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업무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좀 특별한 방식이 있으세요? 업무 처리 방식이요. 네네. 어떤 일부터 처리해야 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뭐 업무 방식? 예, 네, 어떤 업무부터 처리해야 되느냐. 보통 네. 우선순위라고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선순위의 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윗사람이 챙기는 일부터 해라. 아, 윗사람 챙기는 그래야 욕 일부터. 안 먹습니다. 아. 그리고 이왕이면 네. 직급이 좀 높으신 분, 그리고 성격이 더러우신 분이 하라는 일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분들은 일을 주실 때, 물론 뭐 이렇게 토요일까지 해, 아니 금요일까지 해라고 말씀을 주셔도, 네.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어떻게 됐어라고 그쵸. 묻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칙은 윗분들이 챙기는 일부터 하라. 그러니까 철칙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검색하시면 뭐 아이젠하워의 뭐 업무 매트릭스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원론적인 얘기. 물론 저도 그것들을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라는 거의 전제 자체가 많은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그쵸. 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쵸.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관리법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업무도 선빵을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도 예측을 해서 사전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미리 해두시면 사실은 우리가 막 떨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냥 굉장히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업무가 한꺼번에 떨어져서 막 진짜 아수라장이 돼서 힘들었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그냥 예측해서 다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 일, 뭐 긴급한 일, 긴급한 일 이렇게 뭐 나눠서 사분면을 해서 맞아요. 말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치죠. 사치고 사치고 제가 그걸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적용을 한게 아니라 옆에 사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분들이 하라는 일 먼저 하고 그냥 싸그리 그냥 해놔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냥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게 저의 업무 그 처리 방식인데 똑같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냐 하시니까 나름대로 찾아보고 그 방법을 제안을 해주고 실제로 적용도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업무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그러니까 사고나를 한다 분류를 하더라도 못하는구나. 분류를 못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할 정도가 되면 업무에 굉장히 숙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돼야 이게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류할 정도가 되면 사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타타타타타 처리할 수 있어요. 아.
그거가 일이더라고요. 이거는 일에서 중요한 거고, 이건 일에서 긴급한 거고, 이게 일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참고하고, 네. 굉장히 바이블처럼 사용되는 건 맞는데요. 네. 근데 현업에서 적용을 할 때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목표 노트 말씀하셨잖아요. 네. 목표 노트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빈 노트에다가 네. 내 목표를 쓰는 건가요? 네. 그럼 이제 뭐 스프링 노트 그냥 사서 쓰는 거예요? 스프링 노트 쓰셔도 되고요. 네. 저는 되게 조그만 화장품 샀을 때 사용품 네, 네. 노트를 써요. 썼는데 그거 뭐 그냥 그 당시에 제가 그냥 그 브랜드를 좋아서 네. 화장품을 쓰는 김에 예쁜 노트를 주시길래 네. 썼는데 뭐 노트는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쭉 지속적으로 네. 꾸준하게 작성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한 20년, 30년 처음에는 근데 사실 안 돼요. 처음에는 네. 1년 단위도 사실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1년 단위의 버킷리스트처럼 네. 시작을 하세요. 그게 좀 숙달이 되면 5년, 10년, 15년, 20년 굉장히 장기화가 될 거고요. 네. 그냥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쓰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 친구 30대 초반 코칭을 네. 하다가 제가 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쓰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내일만 살래? 네. 10년 후엔 안 살래? 네. 억지로 네. 써보게 했거든요. 한 3일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그것도 5년치를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돼요. 근데 왜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불리는 만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네. 내가 5년 후에는 뭐 이 부장일 거야, 이 과장일 거야, 뭐 네. 어디 스타트업 대표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돼요. 근데 그 작업조차도 사실은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네.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드릴까 네.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경험자잖아요. 네. 쓴 만큼 돼요. 네. 그럼 이제 목표 노트에는 몇 개의 목표가 적혀있나요 지금?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네. 10년 주기로 적혀져 있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네. 지금은 60대 이루고 나누는 CEO가 되기 위한 네. 온 그것을 목표하기 위한 모든 지금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누는 CEO가 되겠다는 그 네. 대목표에 대한 네. 작은 목표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네. 작은 소기업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되고 네, 네. 그 소기업이 이 정도 매출을 하면 네. 그때는 요 가지치기를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요때는 또 이걸 배워서 뭐 책을 네. 하나 내야 되고 굉장히 거미줄처럼 네. 그럼 이거를 목표 노트를 네.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은데 네.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3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네. 끝인가요? 아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목표만 적어놓으면 양아치라니까요. 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내가 해야 되는 액션 플랜을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10년 후에 30만이면 네. 내년은 1년 이후에는 몇이어야 될까요? 몇이어야 될까요? 적어도 한 10만? 3만씩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럼 3만을 달성하기 네. 위한 액션 플랜을 계속 세우시는 거죠. 난 이렇게 마케팅을 할 거야. 네. 이런 컨텐츠를 더 추가를 할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계획들이 수없이 붙겠죠. 그게 사실은 키예요.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는 게 키지. 네.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노력을 했는데 네. 안 될 수 없어요. 네, 안 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꿈은 있는데 네. 실행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계획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행하지 네. 않아요. 근데 그 꿈과 계획과 실행을 삼박자를 갖춰놓으면요. 네. 적어도 그것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또는 네. 한두 가지만 하는 사람보다는 네. 월등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년 뒤에 하고 싶은 걸 써놓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네. 내가 뭐 5년 뒤에 뭘 해야 되는지, 그렇죠. 3년 뒤에 뭘 해야 되는지, 그렇죠. 1년 뒤에 뭘 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네네. 그럼 그거를 어디까지 땡겨요? 뭐 네. 내일까지 땡기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오늘 이 시간. 네. 오늘 내가 여기서 뭐 그 인터뷰를 잘해서 네. 진짜 네. 대박을 낼 거야. 네. 이것도 사실은 30만 유튜버로 가는데 과정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네.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30만을 위한 모든 예, 다 이렇게 집중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나누는 CEO라는 네. 그 대목표가 네. 이제 10년 뒤의 목표이신 거잖아요. 60세. 네, 60세의 목표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차원의 목표는 없으신가요? 어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커리어나 업무에 관한 거라면은 내가 뭐 가족들과 뭐 시간을 보내겠다라든지 뭐 해외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이런 건 약간 조금 성격이 다른 목표가 되잖아요. 그거는 뭐 아주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기본적으로 저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제적인 여유든 시간적인 여유든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고 싶은 일들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걸 이루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생각의 차이긴 하겠지만 큰 것들을 이루고 나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100만 원을 벌면 이걸 할 거야라는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네네. 이걸 할 거야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목표만 일단은 거기 안에 뭐 나누는 시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나누는 거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들도 있고 가족을 위한 섬김도 있고 대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유능한 리더. 실제 리더 역할 많이 하셨으니까 유능한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정의하세요? 유능한 리더를? 아, 유능한 리더십. 유능한 리더십은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나 중심이고 조직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업무에 대한 성과가 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회사에 좀 이익이 있고 그리고 나도 성장하는 것 이것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요? 후배 사원에 대한 섬김, 후배 세원에 대한 어떤 배려 내지는 육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나 잘났다고 떠들어도 제가 선배님들한테 배우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 육성하고 교육하는 거는 저는 대물림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리더십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성과가 지속적으로 대물림이 되고 이 내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게 잘 되려면 후배를 육성하고 후배를 가르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십은 성공하는 리더십은 업무, 나 그리고 후배 사원 3박자가 딱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후배 사원을 뭐 육성하고 교육하는 게 그게 뭐 인사 평가에 들어 있나요? 요즘에는 뭐 다면 평가라고 해서 많이들 평가에 넣긴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항목에 있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은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거예요. 뭐 항목상에 없을 뿐이지 최근에는 생기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 뭐 직장 내 관계, 의사소통 이것도 사실은 업무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의사소통이 있을 때 리더십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후배 사원과의 소통을 통한 뭐 리더십 그리고 관계, 뭐 코칭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흔들리는 갈대보다 부러지는 소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너무 꼿꼿하면 부러지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사실 갈대와 소나무를 주목하고 싶었는데, 갈대는 속이 비었어요. 그렇죠. 소나무는 속이 꽉 찼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본인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라고 보여지세요? 소나무시잖아요. 뭐 실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저는 리더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더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부여를 받잖아요. 뭐 당연히 뭐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뭐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의 출발은 저는 좋은 리더는 그 첫 번째가 저는 실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도 잘 쳐낼 수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성과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후배 사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속칭이 뺑이 친다고 하잖아요. 흔들리면 이거 하라고 했다가 저거 하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보셨죠. 이렇게 뺑이 치는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후배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사실 그거는 로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후배 사원의 시간이 팀장 리더의 시간은 아니거든요. 회사의 시간인 거고 그거를 마음대로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이 리더한테는 없단 말이죠. 그러려면 본인이 실력으로 무장이 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 형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뭐 여러모로 로스죠. 흔들리면 맞습니다. 저는 옆 뭐 제가 예전에 모시던 팀장님의 친한 팀장님께서 회의만 갔다 오면 네. 그렇게 계속 매번 다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인데 오늘은 A 하라고 했다가 임원분 밑에 갔다 오면 또 B 하라고 하고 또 갔다 오면 C 하라고 하고 진짜 뺑이 치는 건 거죠. 기껏 A를 해놨는데 다시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직은 성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할애를 쓰는데 같은 시간을 쓰는데 몇 번 굉장히 자주 이거를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팀장님의 리더분들의 실력인 건 거죠. 그래야 일관성 있게 쫙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력 있는 소나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